준비됐습니까? 어서 오세요. 오! 오빠, 오늘은 제가 점장님이에요. 언니 선발댕, 언니 선발댕. 불안한데, 형. 불안해, 지금. 혹시 잘 나오겠죠, 오늘?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이다! 사진을 기대하지, 이게 지금 짜장 소스 뿌려놓은 것 같아. 하나만 사줘. 하나만 사줘. 어디서 이게 일이야? 아만 보란 말 마스크 모르지 않나 배가 끝났노사. 저녁 시간, 할머니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앤디 점장님도 어딘가 수상합니다. 오늘 삼청동 레스토랑에 무슨 일이 있나요? 할머니들은 왜 이 시간에 식당에 모인 걸까요? 저희 식당에서 음악회 같은 거를 하나. 음악회요? 음악회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저희 멤버들끼리 할머니들끼리. 아, 음악회 때문에 다들 모이신 거군요. 삼청동 외할머니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조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한 단합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 좋아하세요? Varias canciones que me gustan. Tango. 탱고 음악. 아, 탱고. 탱고. 자, 이제 다들 신나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삼청동 외할머니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오프닝을 해주실 텐데 다들 신나셨어요? 이미 신나셨어. 김영철의 퍽 짜르릉 가겠습니다. 함께 즐겨보아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삼청동 외할머니 소리 질러. 네가 먼저 만나대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마.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이런 놈 저런 놈만 나와 키지마.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네 오빠야. 브라보. 예. 아, 기분 어떠셨어요? 삼청동에서 이렇게 제가 무대 설 줄은 몰랐고요. 네네네. 우리 여섯 분의 할머니 앞에서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아, 그러면 또 다른 곡도 준비되어 있나요? 앵콜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 정말 노래면 노래. 앵콜. 혹시 안 되나요? 혹시 있나요? 안 된대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나요?
들어가자. 다음 또 무대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아, 외국어가 가장 쉬웠어요. 달달한 보이스로 쉬운데? 이번 마저 달달하게 스텔라 장의 무대. 자, 함께 박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오셨어요.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쨌든 할머니들이 쓰시는 언어로 된 노래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노래를 하면은 I can see what's happening. What? And they don't have a clue. Who? They fall in love and here's the bottom line. Our trio's down to two. No se andato quando che pronto andai cae bajo una atmosfera romantica desastre. 감동이에요. 어떠셨어요? Precioso, precioso. 아유, 정말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노래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 순서는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죠. 감성 보이스의 소유자 에릭 남. 신인상 이한희 씨, 에릭 남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와 함께 아하 떠오르는 삼청동의 흥신 흥화. 수 perfume y su color no sería tan inmensa. 멕시코에서 온 5대 듀엣 무대 다 함께 보시죠. Te quiero así sin más ni más. Unas veces dominante, otras veces soñadora. Te quiero amarte. Te quiero así, sin más ni más. Tan violento como el viento, pero dulce como un beso a la hora. Quiero así, tú conmigo, yo para ti, inventando un cielo color caramelo, vivir por vivir.
va ¿Qué más nos da? Te quiero así Sin más ni más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이렇게 잘해요? 아니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냥 좋습니다. 어떻게 에릭이랑 함께 무대를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는데 Es una experiencia que no me imaginé. Cantar con él, tan famoso, tan lindo y tan bonita voz. Con él, tan famoso, tan lindo y tan bonita voz. Wow, ya me hizo el día, el año y todo. No, para mí es un ¿cómo se dice? Honor. Oye, en México me van a envidiar todas las niñas que te aman. Todas, todas. Pensar que estuve cerca de ti y hasta canté contigo, no, hombre. Olvídate. Mi 만남은 여기 아니에요. 아직 난 나왔어. 아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만남에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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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a, mucho cariño. 우리 네 번째. 건강해, 건강해.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완전체는 다섯 명입니다. 우리는 다섯 명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어딨죠? 아~ 주인아 축하해! 역시 삼촌도 외할머니 다섯 명이에요! 한 명이 빠졌어요! 그 한 명이! 주인! 주인! 형강아씨! 형강아씨! 외쳐보세요! 주희 어딨지?
즐거웠던 밤이 지나고 삼청동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은 춥다. 오늘 날씨 되게 해도 안 뜨고 애매해요. 야, 오늘 다 맞췄어 색깔? 그럼. 아니 뭐 맞춘 것 같아. 낙엽으로. 어 그러네. 약간 낙엽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안녕하십니까. 나 목소리가 돌아왔어. 에? 목소리가 돌아왔어. 그러니까요. 그치? 이제 열심히 일하시면 되겠다. 이제 노래하시면 되겠다. 손님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겠다. 내가 오늘 서빙할까 그러면? 좋아요. 너가 안 주방. 네. 콜. 콜? 콜. 자 우리 이제 열어야지. 그러니까. 비가 오네요. 날씨가 비가 근데 조금밖에 안 온다는데 비가 계속 오네. 오늘 이란 씨 막 낮이라서 별로였지만 일 못 하겠다. 초가 일 못 해? 야, 여기 무릎 아프실 것 같은 분도 있어. 야, 너무 그런 쪽을 나한테 몰지 마. 나 괜찮아. 엔디 오빠 무릎 지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나름 분위기 있지 않아? 오늘 음식이 어떤 거예요? Pollo con mole y arroz a la mexicana. 와, 맛있어 보인다. 어떤 음식인지 너무 궁금해요. Eso se acostumbra mucho en México, sobre todo cuando hay fiesta. 특별한 날 먹는 멕시코 음식. 폴리오 콘 몰레.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태국 요리죠. 커리에 게를 넣어 만든 푸팟퐁 커리. 사람의 뜻도 이뚜 이뚜 메인포르 타스 이뚜 뜨거워서 진짜 크다. 네, 끝에 팥 해긴 팥 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매콤한 커리 소스와 부드러운 게살이 어우러진 태국의 밥도둑인데요. 먼저 이 싱싱한 게부터 손질해야겠죠? ¿No te gusta? ¿El crab? Es que así como se ve, no. Pero cocinado seguramente sabe bien. 능숙한 솜씨로 먹기 좋게 손질하는 누댕 할머니. 게손질이 끝나면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Qué es eso? ¿Qué es eso que he hecho?
¿Qué es eso? ¿Qué es eso que he hecho? ¿Esto? Curry. Ah, curry, ok. Wow, 매운 냄새 나는 거 벌써. 맛있겠다. ติ๊ดๆ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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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채소를 넣어야 하는데요. 고추와 쪽파, 샐러리를 손질해 넣고 후추를 뿌린 다음 더 볶아주면 완성. 아, 아시 세시레. 부드러운 게살과 매콤한 커리가 만난 태국의 푹팟퐁 커리.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푹팟퐁 커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푹팟퐁 커리. 오우. Sun's out. 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떠났을래요. 내려올래요. 아, 그 뭐예요? 오픈 시간에 맞춰 날씨도 맑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파이팅! 자, 그러면 준비 되셨으면 오픈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원래 주희가 해야 되는데. 형, 가면서 애교 섞여서 해야 돼요. 오픈. 내가 저랬다고? 너가 여기를 맡을래? 여기를 맡을래? 형 편하신 대로. 아니 나는 상관없어. 저 상관없어요. No, ya tomé, gracias. Ya tomé. 그래도 목 마르면 드세요. 드세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원샷 몇 시예요, 지금? 지금? 12시 반이에요. 영철이 형 그냥 오지 말라고. 아, 근데 영철이 형 언제 와? 따르릉, 따르릉. 어, 온 줄 알았어. 내가 니 오빠야. 맞아! 왔어. 내가 니 오빠야. 맞아!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뭐야? 어서 오세요. 니 오빠야. 오빠, 오늘은 제가 점장님이에요. 어, 점장님이야? 네. 오늘 형 할 일은요, 정해졌어요. 뭐예요? 저랑 에릭이 서빙을 계속 다 할 거예요. 네. 형님은 여기, 형이 여기예요. 형의 자리. 여기 미니 스테이지. 손님이 오실 때마다, 왜냐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여기서 형의 개그 콘서트를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막 푸푸푸글 하면 돼? 그러면 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우리 말라이머니 푸팟퐁거리 얘기 남기면 이거 약간 좀 유머인데 해도 돼? 네, 해도 돼. 그냥 장사하기 전이니까. 안녕하세요. 무서우시나요? 장사하기 전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4번. 헬로. 4번이요? 올라와주세요. 앤디 씨. 미드 베이비? 베이비가 있으면 4번 테이블. 아, 베이비가 있으면? 네. Where are you from? Hello. Mexico? Mexico!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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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게 누구예요? 형님. 이게 누구야? 뭐야? 집에서 라면 이렇게 부셔서 이게 약간 마지막에 조금만 넣으시는데 뭐야? 아 근데 뭐 같이 온 일행은 매니저. 아 매니저님이라. 나 뭐 라디오 최하장 가려다가 고문 듣고 온 거야? 나 지인이 이거를 누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기대가 하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 진짜 그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태국 음식이 있다고. 오늘 있지. 오늘 맛평을 좀 해줘. 근데 이분들이 잘하면 내가 스카웃을 해. 홍숙천 선배님의 선택. 제가 더 긴장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이요? 알겠습니다. 야, 멕시카는 이 사진이 뭐야? 이게 치킨 위에 소스인데요. 아, 짜장 소스야? 아니에요. 약간 달달해요. 아, 달달해? 사진이 뭐야 찍었니? 죄송해요. 너무 못 찍었나? 주희가? 그래도 형, 봐줘. 그래도 저기... 야, 메뉴 사진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짜장 소스 뿌려놓은 것 같은데... 무슨 카메라가요? 그 해서 출력하는 게 그걸로 추억 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 이걸 하는 거야? 네. 하나만 사. 뭐 뭐라고? 하나만 사. 어디서 이 교실이야? 이제 안 먹혀 너. 이제 안 먹혀 너. 양해 바라겠고요. 이제 안 먹혀 너. 여기는 무슨 거리? 삼청동 거리? 너 부파풍 거리. 아 역시 잘한다. 잘한다가 웃기다. 잘한다. 손님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네. 네, 손님 오늘 그 담당이에요. 그래? 네. 아 근데 형 내가 진짜 음식 음식처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부파풍 거리 때문에 너무 웃긴 게 생각났어. 뭐야? 아니 후배가 태국 가서 태국이잖아. 태국이나 사운드가 그렇게 들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음식 먹고 이제 하는데 소리가 진짜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홍셰프 일단 눈 들어갔어. 어디? 몇 번? 4번째. 되게 특이하다. 정말 특이해요. 저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이 안에 닭이야? 안에 예, 닭 다리예요. 이게 뭐예요? Mole. 소스인가? Muchos diferentes moles, tipos de moles. Muchos. 한국엔 김치가 있다면 멕시코에는 몰레가 있다. 멕시코의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몰레 페이스트. 이 몰레 페이스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미리 끓여둔 닭 육수에 몰레가루를 넣고 풀어줍니다. 이 몰레가루는 고추, 말린 과일, 너트, 후추, 계피 등 20개 정도의 향신료를 갈아 만드는데요. 양파, 토마토, 계피 스틱을 기름에 볶고 고소함과 달콤함을 더해줄 비스켓과 초콜릿을 넣어 녹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 갈아준 다음 곱게 체에 걸러주세요. 설탕과 소금도 조금 넣어줍니다. Ya nada más que lleva unos 3 minutitos y lo dejamos que duerma. 숙성시켜야 더욱 맛있어지는 몰레 페이스트 완성! Esa rosa la mexicana.
토마토, 양파, 마늘을 넣어 만든 볶음밥까지 준비되면 삶은 닭고기 위에 촉촉한 몰래 페이스트를 뿌려줍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 조금 맛있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물어봤네요. 어때?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멕시코에서는 이거를 자주 드시는 거예요? 자주 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날에 또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초콜릿으로 이렇게 소스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향신료 많이 들어가요. 알몬드, 빵. 네, 아몬드, 빵. 빵. 야, 묘하네. 이거는 소프트크랩 쓰니까 다 먹는데 이거는 꽃게를 쓰면 불편. 여자들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드실만 하세요? 맛있어. 페퍼폼클의 맛 어때요? 이게 식당에서 파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미료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 태국 음식 자체가. 네네. 좀 조금 그 강한 조미료 맛이 없어서. 그리고 간이 많이 세질 않아서 오히려 많이 먹을 수 있겠어. 아,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 나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나 이게 이게 어때요? 신기해. 멕시칸 음식 어때요? 되게 신기한 맛이야. 진짜 그 초콜릿이랑 막 달고 그러진 않죠? 응, 전혀 안 달아. 오히려 뒷끝에 살짝 매운맛이 있어.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먹겠다. 어, 이거는 모르면.